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화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큰일 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몇 살부터가 노후인지도 애매합니다. 인생은 크게 두 번 있습니다. 50세까지가 첫 번째 인생이고 50세 이후가 제2의 인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이 노후는 아닙니다. 제2의 인생은 첫 번째 인생과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50대가 지나 60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노후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192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37.4세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40살 안팎의 나이로 노인 행세를 했고 노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소설가 이무영 씨가 1950년대 소설에서 묘사한 70세 노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허리는 불에 튀긴 새우골, 손가락은 갈퀴발, 손등은 기름기 뺀 가죽.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는 70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노인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팔팔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훈아, 남진, 조영남, 송창식 같은 분들은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약 20년 늘어났습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더 오래 삽니다. 기대 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깁니다. 2022년 한국의 여자 기대 수명은 85.6세로 남자인 79.9세에 비해 5.7년이나 더 오래 삽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1920년대 전반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42.1세, 여자가 43.2세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81.05세, 여자는 87.09세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50세만 넘으면 노후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노후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실제로 노후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어 은퇴했다고 해서 노후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노후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갑자기 일이 하기 싫어집니다. 주변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나 몸이 약해지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 동창회 같은 모임에 가면 죄다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대뇌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삽니다. 매일같이 나는 노인이다, 고령자다, 깜빡깜빡한다, 나이가 들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뇌에서 몸의 각 부분에 지령을 내려 정말로 노화가 되고 맙니다. 근육을 강화하려면 근육을 강하게 압박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을 압박함으로써 근육 섬유를 늘리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에 통증을 주면 그 통증이 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는 통증이 있는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라는 지령을 온몸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은 대뇌의 지령을 받아 변화를 시도합니다. 가령 노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 실제로 몸은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화라는 개념을 버리면 나이와 관계없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나이가 들어도 팔팔하게 사는 방법은
첫째, 노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셋째, 매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느긋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힘 닿을 때까지 일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딱 한 가지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녹황색 채소일 것입니다. 녹황색 채소는 식이섬유, 황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며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황색 채소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배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 비타민E,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체내 염증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녹황색 채소를 매일 다양하게 섭취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건강과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력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력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신체 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근력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력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근력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업다운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같은 무게를 들어서 실행하는 운동은 전신의 근육을 강화합니다. 둘째, 체중 운동이 있습니다. 푸시업, 풀업, 딥스 등과 같은 운동은 본인의 체중을 이용하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이 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은 근력 운동과 조합하여 균형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근력 운동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나 트레이너와 상의하여 적절한 운동 방법과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후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